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, 오늘 서청대에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 또 2부 집회 정말 감사합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이 장렬한 투쟁을 보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지금 여러분들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저 문재인 머릿속에서 항상 맴돌고 있는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부강한 번영과 발전이 아닙니다.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느냐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. 이걸 하기 위해서 그는 1차 개헌에 실패했고 이제 또다시 내년 4.15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해서 연방제 좌파 개헌을 하기 위한 순책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공수처 법이고 연동형 비례대입니다. 우리 공화당은 이 두 악법이 입법화돼서 통과되게 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심대한 위기에 처한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이를 저지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. 여의도 광장에서 오늘 8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이 두 악법 저지에 목숨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. 애국 국민 여러분,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.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두 악법을 저지합시다. 그리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.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.